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로 이 시간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헤아려 볼때 저희들 그저 감사하다는 말밖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늘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또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삶 가운데 돌보아 주시며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31장 25절에서 5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 동침하지 아니해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천 5백 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여,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0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만 6천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에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000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만 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한 사람도 축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팔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는 전쟁 가운데 취한 전리품의 분배의 원리, 어떤 원리로 분배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전리품을 얻게 됐을 때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원리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미리 알려줌으로 인해서 정복전쟁 가운데 그 원리에 따라서 백성들이 취한 전리품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배의 원리를 크게 두 가지 원리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나눔과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이라는 것은 백성과 군인이 일정한 원리, 일정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에 따라서 그것을 배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분한 원리는 참전한 용사들과 그 나머지 백성들을 50대 50으로 그 반반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참전했던 군인들의 숫자는 12,000명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차 백성들을 계수하는 데 보면 대략 남자들, 20세 이상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들의 인원이 한 60만 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60만 명 중에서 12,000명이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전체 수에서 50분의 1에 해당되죠. 이 군인의 전체 수에서 60만 명 중에서 12,000명은 50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배분된 그 전리품은 그 50분의 1에 대한 군인들이 절반을 갖고 나머지 50분의 이제 49가 백성들이 절반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전했던 군인들이 더 많은 양의 전리품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원리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이제 그 전리품을 그런 원리에 따라서 그래서 직접 참전한 군인들이 더 많은 양의 전리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나눔의 원리에 따라서 백성과 군인들이 그 전리품을 나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라는 것은 바로 그 레위 지파와 아론의 자손이었던 제사장의 족속들에게 배분된 그 전리품의 양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레위 지파들은 백성들 절반의 그양 중에 50분의 1에 해당되는 전리품을 레위인의 몫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들의 절반의 중에서 500분의 1에 해당되는 전리품을 바로 아론 가문, 아론의 제사장 가문들의 가족들에게 그것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취한 전리품의 양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100 마리, 그리고 이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들이 3만 2천 명이나 되는 포로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 전체, 그것이 이제 100%라면 절반을 참전했던 5만 2천 명이 절반을 가져가고, 그래서 그 절반이 33만 7,500 마리의 양과 3만 6천 마리의 소, 나귀는 이제 3만 500 마리의 나귀, 그리고 이제 여자는 1만 6천 명을 그 군인들이 가져가고, 나머지 백성들이 그 나머지 똑같은 양을 취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군인들의 몫의 500분의 1이니까 양이 675마리, 소가 72마리, 나귀가 61마리, 여자는 32명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지파인들에게는 백성들이 취했던 전리품 중에서 50분의 1이니까 레위인들이 취한 것은 양이 6,750마리, 소가 720마리, 나귀가 610마리, 그다음에 여자들을 320명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에 따라서 백성들이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레위 지파들과 제사장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원래 분배의 원리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가나안 정복에 들어갔을 때도 동일한 원칙에 의해서 배분이 되게 되죠. 그런데 이제 48절에 보면 군대 지휘관들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군인들 참전했던 12,000명의 군인들을 계수해죠. 계수했는데 한 명도 죽지가 않았어요. 사실 그 전쟁에 벌였던 그 미디안 그 군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의 3배가량의 군인들과 전쟁을 벌인 거거든요. 그러면 12,000명이면 3배면은 3만 6천 명과 12,000 명이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런데 3만 6천 명은 다 전멸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2,000 명이 한 명도 죽지 않았다.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들의 생명을 지키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전쟁이죠. 어떻게 3만 6천 명과 12,000 명이 전쟁을 벌였는데 3만 6천이 몰살되고
이스라엘들의 군인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다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야 세대, 이제 두 번째 세대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그 비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안에 들어가서더라도 너희들이 정복 전쟁에 거할지라도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나와 함께 한다면 너의 생명을 내가 절대로 그들로부터 허락하지 않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그 삶과 그 가나안에서의 누릴 삶과 소망을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앞서서 싸우신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치르신 전쟁이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부장과 백부장이 그것을 계수하고 나서 아무도 축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 짐승과 또 여자의 탈취물 외에도 그들이 금이라든가 그런 귀중품들을 이제 취하게 됐는데, 그것을 50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그러니까 12,000명 모든 군인들이 각 사람이 각각의 공평하게 금 패물이라든가 이런 귀걸이, 뭐 반지, 목걸이 이런 것들을 이제 취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한 속죄 제물로 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걷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과 백부장, 그래서 지휘관들이 이제 성전에 그런 예물을 드리는 것들은 우리가 민수기 7장에서 보면 출애굽 시대 족장들이 각각 지파별로 지파의 족장이 그 선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수레를 족장들이 드리죠. 그래서 레위 지파들이 그 성막을 옮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수 있는 것들과 금패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족장들이라든가, 족장들이 처음엔 했지만 이 세대에서는 천부장과 백부장, 전쟁에 참여했던 이 지휘관, 군대 지휘관들이 성소에 이런 선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금이 16,753개를 금을 성소에 바치는 장면이 52절에 나오죠. 그래서 1세겔이 11.4g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6,750세겔을 오늘날 수치로 계산해 보니까 금 191kg 정도를 이제 성소에 하나님 앞에 이 백부장과 천부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속죄 제물로 거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게 되죠.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것,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서 그들이 승리를 거둔 너무나도 놀라운 전쟁이죠. 이 전리품의 숫자와 그 다음에 포로 여자들 이런 것을 계산해 볼때 미디안이 완전히 전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모든 전리품을 이제 취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라는 것을 이 2세대, 다음 세대들이 전쟁을 치르게 될, 앞으로 가나안 전쟁을 치르게 될이 세대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는 항상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그리고 이 전쟁은 특별히 헤람의 전쟁이라고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미디안의 악한 우상숭배와 음행을 행한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악한 것을 진멸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주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사하는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 우상의 세력들을 진멸할 때는 내가 앞서서 전쟁을 치를 것이며, 또한 너희들이 범죄하지 않고 성결함으로 정결함으로 나의 뜻을 순종할 때 너의 생명을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으면서, 또한 나눔, 백성들과의 나눔과 하나님 성전 앞에 드리는 또 레위 지파와 제사장 가문을 또 하나님 앞에 그 제물들을 드리는 그런 헌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할 일을 모두가 마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하고 또 우리 속에 있는 거짓되고 죄악된 음행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의 세력들을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앞서 싸우시는 승리를 우리에게 정말 풍족한 은혜와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날에도 동일한 원리로 눈에 보이는 전쟁은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승리를 하게 하시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또한 체험할 수 있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믿음과 말씀과 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